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활동곡을 좀 미리 좀 들려드린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가요?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. 여덟 분이 함께 부르는 노래도 좀 듣고 싶다. 네. 기획 그렇죠? 하나 해주세요. 아 그것도 미리 좀 하고 있어요 제가. 네. 그것도. 우리 또 저기 안영민 작곡가님께 제가 또 의뢰를 좀 드렸어요. 우리 또 안영민 작곡가님 또. 예. 역시. 그리고 뭔가 좀 다양한 조합으로 좀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. 네. 해서 오늘 이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하기 힘든 이 안에서의 조합을 가지고 여러분께 노래를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바로 그 순서 야호 탑텐! 유야호! 야호 탑텐!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구성이 된 제가 탑10곡을 좀 뽑아봤어요. 이 노래 안다! 나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조합을 이 안에서 이뤄서 여기서 한번 드려볼게요. 예. 하는 거예요, 그냥? 그렇죠. 예. 예정이 없죠? 예정이 없죠? 제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. 랜덤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괜찮죠? 예. 예. 야호 톱10 리스트. 자,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호 첫 번째 곡 한번 볼까요? 브라운 아이드소 정말 사랑했을까? 아 명곡이죠.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곡입니다. 되게 어렵습니다. 이거 어렵죠. 정말 이 노래는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이고. 행복하긴 했을까? 초라한 내 앞이라 더 눈부셔. 아 이게 또 그 우리 근태가 우리에겐 남다른 인연이죠. 왜냐면 작곡을 우리 박근태 작곡가님이 하셨고 이 노래를 부른 게 우리 어리 형이랑 영준 씨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팀을 내가 이 곡을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에 꼽은 이유가 있어요. 우리 부를 수 있는 분 한번. 예. 네. 나 이 노래 부르는 줄 알고 불러보겠습니다. 참고 어떠신 분 있어요? 있어요? 예예. 예. 재정이 부를 수 있어요? 앞에 불러줄 수 있으시면은 제가 앞부분 아 그러면 셋이. 기석이 그다음에 동이 그다음에 우리 재정이 창모가 한번 이 노래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. 이쪽으로 나오세요. 이쪽으로 나오세요. 와 야 이렇게 바로 바로 나와서 불러? 근데 연습도 안 했는데 연습이 안 됐는데 이게 너무 부담하지 마요. 어떻게 나와서 불러? 자 일단 1절만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 소금이 여러분들 미리 우리가 짜지 않았습니다. 유야호 탑10 리스트 첫 번째 부하소래 정말 사랑했을까 부탁해요. 웬일이야. 큰일 났다 큰일 났어. 라이브예요? 좋았나 봐 널 많이 아꼈나 봐 다시 못 견디게 아픈 걸 보니 가슴에서 자꾸만 열이 나고 널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이 흘러 숨겨봐도 그게 잘 안 되나 봐 이별 앓고 있는 날 다 아는 걸 아우 잘한다 씩씩한 척 강한 척 하는 내가 웃는 눈빛마저도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작고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던 넌 행복하긴 했을까 우리 닮은 지난 추억이 초라한 내 앞이라 엉부셔 나 있는 곳 너무 멀어 다가갈 수 없어 와우! 예스! 예스! 어떻게 이렇게 잘해? 아, 이제 뭐 갓재정, 갓창모, 예, 뭐 야, 우리 동이 뭐 난리예요. 내가 진짜 너무 잘 뽑았어. 아니, 귀가 있으시네. 이게 아니, 나 진짜 너무 놀랐네. 아, 찢었다. 찢었다. 난리예요, 예. 찢었다. 난리예요. 예. 근육 모기. 근육 모기. 목소리가. 어떻게 나오죠?